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리학입니다. 오늘은 사주원국의 사유축, 사유축 혹은 대운에서 사유축이 들어올 때 창업과 혹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운세 흐름을 어떤 식으로 감정하는 것이 좋은가, 길흉 이 부분을 갖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지지 12개 띠 중에서 사유축, 뱀사자, 다묘자, 소축자, 이걸 삼합이라 그럽니다. 삼합. 세 개가 합한다. 자, 이건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사주원국에서 산화유, 사화유이 있거나 유화축이 있거나 유화축이 있거나 사화축이 있거나 어쨌든 두 개 이상 사주에서 원국에서 붙어 있을 때, 사주에서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원국에서 있거나 대운에서, 예를 들면 대운에서 유라는 글자가 있는데 태어난 게 6월이다 혹은 4월이다 했을 때, 축월일 때, 대운에서 들어올 때, 사가 들어오거나 축이 들어올 때, 이렇게 대운에서 들어올 때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알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은 봄에, 아, 여름의 시작입니다. 여름 시작이 되고 가을이 가장 왕성할 때고 겨울이 끝나갈 때이죠. 소축자. 오행상 화에 해당이 되죠. 얘는 화. 얘는 금에 해당이 되고 토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겠죠. 이 금은 가을 중에서 가장 왕성할 때니까 이 금 자체는 뭘 원하냐면 최고의 가장 좋은 것을 원하는 것은 뭐냐면 오행상 화를 원한다. 이걸 알죠. 축조, 습화조, 그러니까 여기도 화의 기운 자체를 원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면 사하고 유가 붙었을 때, 유라는 글자가 있을 때 사가 들어가면은 유는 반기입니다. 어쨌든 따뜻한 화기를 갖고 있으니까. 축이 있는데 사가 두른 건 반기입니다. 소축자는 사화가 두른 걸 반겨요.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유와 축이 있을 때는 축과 유는 뭐냐? 서로가 화기를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어떤 부분이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다. 이걸 이야기하죠. 신경성, 스트레스가 많다. 이걸 이야기하죠. 화기가 들어와서 냉기를 좀 제거해주고, 화기가 들어와서 이 금의 기운 좋은 열매를 맺게 해줘야 하는데, 화기는 두르지 않고 서로가 춥고 냉한 놈끼리 뭉쳤기 때문에, 그래서 신경성 스트레스가 심하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유와 축이 금 오행상 합을 하게 되면 금국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금의 기운 자체가 많아졌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유축합이 되면. 유와축이 합을 하게 되면 금이 많아지니까, 금이 많아지면 뭘 극하냐? 오행상 목을 극하겠죠. 당연히. 금이 많으니까 목을 극하니까 목은 뭐냐? 뇌를 이야기하고 신경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사주팔자에 누구를 막론하고 사주팔자에 유와축이 있는 사람들은 신경성 스트레스가 심하다. 뇌가 아프다. 나중에 나이 먹어서 가장 큰 문제는 뇌혈관이다. 이걸 이야기죠. 뇌. 뇌를 이야기, 인후. 간을 이야기하겠죠. 다치니까 간. 췌장을 이야기하겠죠. 췌장. 이 부분에서 나이 먹어서 가장 근심 걱정을 해줘야 한다. 이게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줘요. 사주 원국에 유화축이 있는 사람들은 신경성 스트레스가 심하다. 이걸 이야기해 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한 사람과 유축이 있는 사람들은 따뜻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이 많으면
화. 불화가 꺼진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금과 화식인가 금이 많으니까 화가 꺼질 식자 화가 꺼진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가 유축이 들어옴과 동시에 유와 축이 뭉쳐 있음과 동시에 뇌가 아프고 화가 꺼진가 심장이 꺼지니까 소가리를 많이 한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건강에 대한 부분을 주의해야 한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신경성 스트레스 소가리가 많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유축 있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좋은 보약은 뭐냐? 화니까 칭찬과 격려를 해줘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내 자녀가 유축이 있다. 유아축이 있다. 내 남편이 유아축이 있다. 내 아내가 유아축이 있다 그러면 최고의 좋은 보약은 뭐냐면 칭찬과 격려라는 거죠. 당신 칭찬과 격려를 해줘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보약이다 이걸 얘기를.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러쿵 저러쿵 하면은 유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고통스럽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짝 오히려 화를 띄워줘라 이거지. 화가 들으면 당연히 목이 살아나겠죠. 햇빛을 받으니까. 그래서 사주 원국에서 윤을 갖고 있는데 사주에서 축대운이 들어오는 경우 축이 들어올 때는 이럴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유축 삼합 중에서 사가 그래도 화기를 갖고 있으니까 사유합을 하게 되면 그래도 금으로 가지만 화기를 갖고 들어가 얘가 희생을 한다는 거. 사유축 합하면서 그래도 자기가 희생하면서 금에게 도와주려고 하니까 그래도 절반은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축도 축 속에 사가 들어가니까 따뜻한 기운을 주니까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사가 있는데 축대운이 들어왔다 그러면 축에서 사로 들어갈 때는 사는 무방비 상태에서 고통이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축 태어난 축월인데 사가 들어올 때는 뭐냐 여기는 그래도 희망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화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 사주에서 사유축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유축. 자 그러면 제가 좀 늦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와 축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창업이겠죠. 창업. 혹시 사주 원국에 사와 사유축이 있는데 창업을 하게 된다면 어떠냐? 창업을 하게 된다면 만약에 축이 있다. 사가 들어오고 만약에 예를 들면 유가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축이란 글자에 유가 들어오게 될 때는 대운에서 유가 들어올 때는 이런 경우는 정말 힘듭니다. 어떤 부분에서 창업을 했을 때 누구를 막론하고 이 시기에는 시련기입니다. 희한하게 안 돼요. 희한하게. 뭔가 손님들이고 뭔가 열매들이 어떤 그런 사주의 어떤 그 흐름 자체들의 사주에서 사업의 흐름이 굉장히 더디다 이걸 이야기 줍니다. 자, 근데 희한하게 안 돼요. 소축에게 유가 들어갈 때 사가 들어올 때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그래서 축 있는 상태에 유가 들어오는 사람들은 저는 무조건 얘기하면 사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또 사업을 해도 대부분이 조금 힘듭니다. 유대운이 들어올 때 굉장히 힘들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만약에 축이 있다. 축이 있는데 만약에 사대운이 들어오면 괜찮은데 만약에 여기에 유라는 글자가 있다. 유라는 글자가 있고 소축자가 있을 때 유가 있으면서 소축자가 사이 유축합을 하게 될 때는 같은 유축합인데 이때는 그래도 희망이 조금 있습니다. 이때는요.
유축이 될 때는 희망이 있다. 여기는 화기만 두르면 그래도 화가 두를 때 이 사주에서는 화기가 돌 때 열매를 딸 수 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얘는 화가 들어와도 화가 들어와도 더딥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는 부진이겠죠. 희한하게 활성화가 되지를 않고 있다. 그래서 사유축 중에서 유화축이 붙어 있을 때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유화축이 붙어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주의하라. 혹시 사업을 하고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한다면 이 시기에는 더디다 이걸 이야기 주겠죠. 사유축이 합이다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삼합이 있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삼합을 사유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주에서 세 개가 있을 때 사주가 신약할 때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몸 망가지면서 돈을 벌이 한다는 걸 이야기 주겠죠. 사유축 합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경우에는 이 합이 합을 통해서 오히려 고생이 심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와 아니 축과 유가 합이 됐을 때는 무조건 사주에서 사주 원곡과 이렇게 있을 때는 무조건 화의 유무, 강력한 화의 유무를 봐주라 이걸 이야기 주겠죠. 화가 없는 상태에서 얘를 녹일 수 없고 냉기를 얼어있는 땅을 녹일 수 없고 화가 없는 상태에 금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화가 없는 상태에서 이 유축이 있는 것은 목이 자라지를 못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얘가 뭐냐? 새로운 일에 대한 시작이죠. 목은 생성이잖아요. 새롭게 도달하는 건데 이게 바로 창업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창업을 해도 잘 자라지를 않는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더디게 간다. 고생 열 가지를 해줘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성공했다면 그 사람은 산전수 여러 고생한 다음에 성공했다 봐줘야 한다는 거. 그러나 그 과정에서 대부분이 꼬꾸라진다, 힘들어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유축 합이 있는 경우를 참고해 보시라. 사유축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할 때, 창업을 할 때 사유축에 관계된 사주 원국에 있는 사람들 대운에서 특히 유화축이 들어올 때 창업을 하는 사람들 어떤 중요한 일을 하고자 할 때 이런 경우는 함부로 하게 된다면 10중 8구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화기가 들어온 시기를 잘 참고해봐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화가 들어왔는데도 살아있냐 죽었냐, 죽어서 들어오면 희망인 줄 알았던지 그것이 바로 절망으로 갈 것이고 화기가 강하게 돌 때는 찬스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아 찬스구나, 그때 치고받고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유축 삼합이 있는데 산은 어쨌든 화기를 갖고 있으니까 유와 합을 해도 축과 합을 해도 유와 축은 살을 반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사가 빠진 상태에서 유와 축이 합을 하는 것은 근심 걱정 스트레스 어떤 일에 더디다. 그래서 사가 빠진 상태에서 유축이 있는 사람들은 사주 원곡에 있는 사람들은 신경성 스트레스가 심하다. 소가리가를 많이 한다. 왜? 금이 많으니까 금다 화식 화가 꺼진가 소가리를 많이 할 것이요. 금이 많으니까 목을 치니까 뇌가 아프다. 그래서 신경성 스트레스가 심하다 이걸 얘기죠.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런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냐? 화가 필요하다 이걸 얘기죠.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창업을 하게 된다면 뭐냐? 이때 이 잘못된 삼합이 들어올 때 창업하는 사람들 10중 8구 무너진다. 특히 사가 없는 상태에서 유화축이 합한 사람들은 그때 합을 해가지고 오히려 창업을 해놓고 모든 부분에서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왜? 유화축이 합을 했을 때 오행상 목이 너무 냉하기 때문에 자라지를 못한다. 창업하는 것이 자라지를 못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주를 딱 봤을 때 한 글자만 있어도 사주 원곡에 이해가 있는데
한 글자만 있는데도 얘가 들어올 때 이 부분을 주의해라. 특히 화룡점정 가장 중요한 화기가 있고 축이 있을 때는 상관이 없어. 축시에 있거나 다른 곳에 축이 있을 때 대운 아니 월 월지에서 월지에서 이 유와 축이 있는 상태에서 합이 됐을 때를 제가 이야기합니다. 꼭 이 부분을 참고라. 이런 경우는 자 태어난 게 5월인 한여름철인데 만약에 되면 유가 들어왔다. 유. 그러면 이때 유축합을 할 때 이럴 때는 보약이다는 거지. 이 화기가 많으니까 얘가 들어와서 오히려 큰 기운을 형성한다는 거죠. 이럴 때는 저는 와 진짜 좋은 현상이 일어났다 했는데 이렇게 축이 태어난 월지 태어난 달에 유조가 있거나 유가 있거나 축이 있는 상태에서 얘들이 합을 할 때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유축 이렇게 있다면 태어난 연과 태어난 달에서 이렇게 있다면 걱정 덩어리다 이걸 얘기 걱정 덩어리 근심 덩어리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렇게 있어도 그렇고 유축이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면서 잠 없이 또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유축이 있을 때 사유축이 있을 때 삼합이라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다. 이런 경우는 좋지만은 삼합의 역할을 하겠지만은 이게 반합이지만 역할을 하겠지만 이런 경우는 악재 중에 악재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